행복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지 딸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고, 제가 재혼이니까 그냥 조용히 이렇게 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요? 네네. 저도 미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박철 씨는 당분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신혼을 즐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콩달콩하게 사는 연상연하 부부. 연예계 대표 골드미스 안선영 씨가 시집을 갑니다. 기가 많은데 여태까지 시집을 못 갔어요. 네. 전 항상 있어요. 어제였죠? 보도자료를 통해 2년간 열애해온 일반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강호동이가 지금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좋더라네요. 엄마가 데리고 살거 아니라고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애교도 있고 등치는 곰 같고, 그러니까 얼굴은 좀 이렇게 김태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면서 이렇게 눈도 좀 쌍꺼풀 없고 이런. 모녀의 이상형은 덩치 좋은 남자. 그렇다면 실제 예비 신랑은 어떤 분일까요? 예비 신랑은 3살 연하의 청년 사업가로, 연하 닮지 않은 듬직함에 안선영 씨가 반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올 가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선영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칸이네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이자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감독이 단편 부문 최고상 수상에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66번째로 열린 칸 영화제 단편 부문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의 영예는 올해 30살의 젊은 신예 감독 문병곤 감독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와우. 멋집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문병곤 감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011년 영화 불멸의 사나이로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받은 데 이어 계산 제대로 세이프로 두 번째 입성 만에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시기적절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 부수적으로는 이제 스릴과 긴장감, 그리고 이야기 전개의 빠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계 또한 문 감독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큰데요. 또 장편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고, 또 이하면 또 장편 황금종려상 어렵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기대합니다. 예, 기대합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문병곤 감독의 멋진 꿈, 연예가 중계가 응원하겠습니다. 연예가 중계 MC. 많이 묻은 사람들이네요. 우리 MC 대한민국 대표 배우 신현준 씨가 지난 일요일 드디어 유부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결혼식 2시간 전 떨리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신현준 씨.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떨리는 게 역력하네요. 떨리더라고요. 사실 뭐가 뭔지 아주 축하드리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굉장히 행복합니다. 친구의 모습이 많이 아름다우셨나요? 제 눈에 희망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친구가 제 나이로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도 시간이 안 나는지 계속 4명을 원하는데 새신랑을 그냥 보낼 연애가 중계가 아니죠. 신현준 씨를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모두 한번 큰 환호성과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수! 잠 안 오더라고요, 진짜. 네. 네. 잠 설쳤어요. 그 친구도 잠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상식장을 방불케 했던 신현준 씨의 결혼식장 포토월. 이병헌, 장동건 씨, 그리고 또 현빈 씨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들의 축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늦게 결혼하시는 만큼 더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하게 결혼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감사합니다. 정우성 씨까지 우주 최강 스타 군단이 모두 신현준 씨의 결혼식장을 찾았는데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아, 전화를 현준 형 씨 진짜 결혼식 하는 사람 중 이렇게 많이 해서 처음 봤어요. 몇 번이나 저한테는 총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문자 8번. 문자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뭐라고요? 아, 네. 그다음에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만해라 간다. 그랬기 때문에. 형님 너무 결혼 축하드리고요. 또 조금 늦은 만큼 누구보다 아름답고 큰 사랑 서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던 씨. 저는 정말 저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너무 기대서 저는 정말 옆에서 마치 친오빠 장갑.